최근 열대과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굳이 해외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마트에서 손쉽게 열대과일을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주에서 열대과일의 여왕이라 불리는 이 과일이 한창 수확 중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맛있길래 여왕이라고 불릴까요? 지금부터 그 현장 출발하겠습니다. 따뜻한 기후로 다양한 열대과일들이 재배되는 제주. 요즘 열대과일 수확이 한창인데요. 와, 안녕하세요. 야, 여기가 동남아구나. 이곳에 열대과일의 여왕님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그 여왕님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금방 딴 거예요. 이거 어떤 과일이에요? 제주도 애플망고입니다. 애플망고? 네. 아니, 망고. 제가 알고 있는 망고는 노란색인데 애플망고. 어떤 과일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애플망고는요, 사과처럼 꼭지 부분이 빨갛고요. 일반 망고보다 당도가 좀 더 높아요. 월등히 높아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렇게 보니까 사과 같아요. 네. 네. 보통 망고하게 되면 이렇게 기다랗고 노랗고 그런데, 네. 야, 애플망고. 자, 일단은 뭐 이 애플망고가 지금 한창 이제 수확철인가 봅니다. 네, 제주도가 지금 한창 수확철이고 3월부터 10월까지 출하가 돼요, 제주도에서는. 이 망고는 한 나무에서도 익는 게 제각각이라서 눈으로 확인해서 이제 노란색이 보이면 그때 수확을 하는 거라서 그것만 골라서 따야 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지금 이렇게 노란빛이 돌아갔고 얘는 수확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확이 된 거예요. 진짜 그 사과 따듯이 이렇게 가지를 툭 하고 자라네요, 보니까. 네. 네. 이게 지금 정도가 거의 한 최상급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이 정도면은 저희가 기준으로는 90% 정도 익은 상태예요. 그렇구나.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유통 과정에서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유통 과정 생각하면 지금쯤 수확하면 이제 소비자 저기 손에 갔을 때는 거의 100% 후숙이 된 상태일 거예요. 반 정도 익혀 유통 과정에서 후숙하는 수입산과 달리 제주산 망고는 나무에서 충분히 익히기 때문에 맛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아, 아우, 여왕님들이 여기에. 향이 너무 좋습니다. 여왕님들이. 근데 보니까 이제 좀 크기별로 이렇게 나열하신 것 같아요. 여기 제일 큰 거는 이제 오버. 오버. 크죠? 엄청 크네요. 크기로 이렇게 3kg 맞춰서 다. 일단은 너무나 이 지금 맛이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잘 익어야 또 맛 좋잖아요. 네. 보시기 좀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상태가 좋은데요? 한번 맛볼까요? 그럼요. 네. 망고를 먹으려면 예쁘게 자르는 것도 중요한데요. 단단한 씨 부분에 양 옆면을 잘라서 바둑판 모양으로 칼집을 내고 바깥쪽으로 살짝 뒤집어주면 됩니다. 세상에, 아,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다라는. 네. 이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네. 껍질에 거의 한 반은 붙어 있어요. 먹다 보면, 그죠? 아, 피로가 풀리는 느낌. 아, 아, 야, 세상에. 올라오죠. 저 왜 이 열대과일의 여왕이라고 왜 이렇게 칭했는지 알 것 같아요. 40년 감귤 농사를 접고 7년 전부터 망고 농사를 시작한 강태훈 씨 부모님.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터득한 망고 재배 기술을 이제는 아들 부부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아, 저희 부모님 같이 부모님이 직접 메인으로 재배하시고 저희는 아직 일 배우는 단계여서 부모님께 많이 배우고 또 저희 농장이 이제 제주도에서 좀 애플망고로 대표 농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찌는 더위 속에서 아버님은 전정 작업이 한창인데요. 지금은 망고 재배 기술이 많이 보급되었지만 7년 전만 해도 배울 곳이 마땅치 않아 실패도 많았고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아,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아버님. 예. 네.
아드님께서 이제 대를 이어서 농가를 운영하고 계신데 보시기에 좀 어떠세요? 아니, 뿌듯하죠. 뭔가 좀 이렇게 좀 사견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냥 그 사견치는 않고 지는 않고 지금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서 그냥 아 좀 자신 농사 잘 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좀 잘 하는 것 같습니까? 뭐 그냥 보통은 해요. 이 농가를 꽤 상당히 오래 운영하신 것 같은데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농장 경력은 한 40년 정도. 그 중에 이제 애플망고 농가를 운영하신 게 어느 정도 되시죠? 한 6, 7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전에는 어떤 농사를 지으셨어요? 밀감 농사. 밀감 비가림으로 해가지고 그 농사를 지었는데 하우스가 너무 많이 생기고 뭐 하니까 아 이제는 열대작물로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한 6, 7년 전에 묘목을 계약하고 그래서 그때 한 게 지금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지금 뭐 원래 한 4년째 수확을 하고 있지만은 뭐 시행착오도 좀 많았고 그런 대로 원래는 그런 대로 그냥 또 수확도 됐고. 후숙과일인 망고는 수확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맛과 향이 더 좋아지는데요. 고를 때도 단단하고 노란 빛깔이 도는 것이 좋습니다. 겉보기는 정말 먹음직스럽게 보이는데 네. 어떤 애플망고를 골라야 정말 그 최상급인지 맛있는 애플망고 고르는 팁 좀 알려주세요. 망고는 이렇게 보면 노란빛, 이런 노란빛깔이 많이 돌면 돌수록 당이 좋은 거예요. 이 빨간색 부분은 햇빛 받는 쪽. 그러니까 얘도 중요하지만 이 노란색이 더 중요한 거예요. 노란색이 많이 보이면 많이 보일수록 더 달아요. 그렇게 고르시면 돼요. 부드럽고 달콤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열대과일 망고. 이제는 멀리 동남아까지 갈 필요 없이 제주에서 직접 키운 망고를 맛볼 수 있는데요. 사과를 닮아 붉은 빛을 내는 애플망고로 달콤한 여름을 만나보세요.